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유리야. 오늘도 수업 잘하고 와. 이거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아싸, 신난다. 근데 이게 뭐야 엄마? 이거 고기말이 빼빼로니까 아이들이랑 나눠 먹으려. 유리야 왔어? 오늘 추웠지? 어? 유리한테 뭔가 맛있는 냄새 난다. 쿵쿵. 고기 내놔. 하하. 얘들아 안녕. 맞아, 춥더라. 오늘 엄마가 고기말이 빼빼로 사줬어. 이거 나눠 먹자. 긍순이는 뭐 보고 있었어? 맛있다 이거. 뻔하지 뭐. 긍정 아이돌 오빠들 보고 있었어. 같이 보자. 긍정 아이돌 오빠들 만한 사람들이 없어. 캬, 정말 멋있다. 얘들아 뭐하니? 일수가 있었구나. 와, 뭐 먹어? 수연아 왔어? 이거 고기말이 빼빼로인데 엄마가 싸줬어. 너도 먹어. 와, 맛있다 이거. 고마워. 응? 긍정 아이돌 오빠들이잖아. 너도 긍정 아이돌 오빠들 좋아해? 대박. 아이, 좋아하고 말고. 나 오빠들이랑 친분 좀 있어. 자주 사인회도 가고 해서. 뭐? 진짜야? 대박. 헉, 대박. 수연이 너가 긍정 아이돌 오빠들이랑 안다고? 아, 다 당연하지. 오빠들 굿즈도 많이 있고 비공식 굿즈도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대박. 우리 오빠들 굿즈 다 모았어. 비공식 굿즈는 뭐 있어? 대박이다. 우리한테도 팔면 안 돼? 맞아, 우리도 가지고 싶다. 우리도 구하게 해줄 수 있을까? 너희도? 아, 알겠어. 한번 집 가서 알아보고 말해줄게. 아싸 신난다. 긍정 아이돌 오빠들 좋아한다는 거 완전 굴한데. 애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말한 건데 이거 큰일이네. 얘들아, 알아보니 너희한테 팔만한 굿즈가 있다. 진짜? 신난다. 뭐야? 수연아, 진짜 고마워. 힝, 감동이다. 야, 너네는 듣지도 않고 신났어? 뭐냐면 장갑이야. 이건 심지어 오빠들이 직접 착용까지 했었대. 세 개 받았는데 두 개는 너희한테 팔게. 어때? 살 의향 있어? 당장 살래. 나도 당장 살래. 그럼 각자 5,000원씩만 주면 내가 내일 가져가서 줄게. 입금해줘도 되고. 오,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와, 굿즈 장사가 짭짤하구만. 히히히. 장갑, 마우스패드, 마스크, 에어팟 케이스, 수면 양말, 핸드폰 케이스, 볼펜. 없는 거 없이 속여 팔았더니 돈이 많이 들어왔어. 아, 이번엔 뭘 속여 팔지? 우와 유리야,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오빠들의 대왕 사인펜이라니 진짜 대박이야. 맞아, 나도 마음에 들어. 크긴 해도 이걸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 행복해. 안녕 얘들아, 너희 또 긍정 아이돌 보고 있었어? 어? 요즘 저 펜 유행인가? 너무 커서 웃기다. 이건 진짜 특별한 펜이라 이 말이야. 그렇구나. 안 그래도 수연이도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그거 사길래 진짜 특별한 팬인가 보다. 어? 수연이가 이걸 다이소에서 샀다고? 응. 며칠 전에 다이소에 가려다가 수연이 봤는데 그 펜 두 개랑 보온병 두 개 사가던데? 설마 수연이가 우리한테 물건 속여 판 거야? 말도 안 돼. 설마 그럴 리가. 보온병은 또 뭐야? 얘들아 뭐하니? 요번에 신상품 또 가지고 왔어. 바로 긍정 아이돌 오빠들이 사용하던 보온병이야. 야, 박수야, 너 장난하냐? 긍정이가 이야기해줬어. 너 사인펜하고 보온병 다이소에서 사는 거 봤다고. 너 우리한테 여지껏 사기친 거냐? 돈 다 내놔. 맞아, 공식 카페에서도 문의해보니 비공식 굿즈 같은 건 없었다고 하더다. 내 돈 내놔. 왜 거짓말했어?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그냥 처음엔 너네랑 공감하려고 하다가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돼서 돈 물어줄게. 수연이는 저희에게 돈을 물어주었고 저희랑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지만 수연이가 잘못했다면서 떡볶이랑 먹을 거를 잔뜩 일주일간 쏘면서 진심으로 사과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